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한 임상위를 위한 초음파 강좌. 오늘은 302회째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6세 여자분에서 위췌장 경계부의 지방층에 의한 고에코라인, 그 패트레이에 한 하이퍼에코라인을 관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호흡에 의해서 위췌장의 상대적인 위치관계의 변화,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위전정부와 췌장사의 지방층을 관찰하고, 또 호흡에 의한 위하고 췌장의 이동성을 관찰하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위암이나 췌장암이 위암이 췌장으로 가거나 췌장암이 위로 침윤할 때, 그럴 때는 만약에 침윤해버리면 우리가 위하고 췌장사의 팬라인이 소실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이나 체위 변화에서 이 이동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걸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강의 앞서 우리 제가 만든 초음파 현장 개인교습 DVD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가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스캔법입니다. 이 올바른 스캔법만이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스캔법은 아무래도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한테 개인교습 배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참 개인교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임상 초음파학계나 순천향 초음파학계 이런 데 현장 코스에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막상 뭐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이 현장 코스에 참여해봤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배당되는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아쉬워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DVD를 만들었습니다. 이 DVD는 총 7장이 되고 12파트로 구성됩니다. DVD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김일봉 내과 053-743-2089로 문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많은 종병하고 대학병원에서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간단한 케이스입니다만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심하부 횡단상을 보시면 여기에 여기 스토막입니다. 스토막에 이렇게 보이죠. 스토막에 위에 여기 점백이 되고 여기 이제 점백, 여기 후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이로스고 이쪽에 파이로스, 이 엔트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판크레아스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SMV 스프레닉 베인이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금 혼동이 됐습니다. 여기 위 점백이고 여기 위 내강이 2번이 1위 위 전정부 점백이고 2번이 위 내강의 고에코죠. 3번이 위 후백이 되겠습니다. 위 후백이 되고 4번이 파이로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이 선상 고에코가 바로 스토마하고 판크레아스 사이에 경계부의 고에코 됩니다. 요거는 SMV 스프레닉 빈. 요쪽에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 넥 부분, 여기 바디 부분이죠. 요 바디 부분에 스토마하고 후백하고 판크레아스의 경계 부분에 선상 고에코, 이런 지방층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요 보시면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토막이죠. 스토막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스토막의 후백이 이렇게 선상에코가 이렇게 보입니다. 스토막이죠. 여기에 선상 2번이 바로 스토막하고 췌장 사이에 있는 팬라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스프레닉 베인 SMV, 요 판크레아스의 바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여기 이제 스토막의 내강의 에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 점백이죠. 위 점백의 서브 무코사, 위 후백의 서브 무코사, 요 바깥쪽이 이제 머슬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상 에코가 이렇게 고에코가 라인이 보이죠. 여기 팬 라인입니다. 여기에 SMV, 여기 SMA, 판크레아스 헤드, 바디, 헤드, 넥, 운시네이터, 바디가 되죠. 이렇게 선라인, 여기 지방층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요 판크레아, 여기 판크레아스고 여기 스토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냥 보통대로 숨쉴 때고, 요거는 디프 인스퍼레이션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막이 조금 이쪽으로 호흡이 해서 이동을 했죠. 여기 SMV, 판크레아스 헤드, 넥, 운시네이터, 바디죠. 그 스토막이 일로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스토막하고 판크레아스가 붙어가 움직이지 않고 따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유착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초음파하시다가 궁금한 걸 저희 병원으로 이메일로 ilbongkm 한멜.net으로 우성하거나 스마트폰 010-4531-2089 카톡 사진을 우송해 주십시오. 견희쌤이 카톡으로 보내신 초음파 증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바로 카톡으로 대답해 드립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의문되는 사항을 즉각 즉각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